방송에 집중. Coming soon! 원래 이승간 데뷔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승간이라고. 저희 이제 BJ 쭈니님이고요. 저 이미 알고 계신 BJ 쭈니님이시고. 저희 큐피닷컴에서 향수 팔고 있는 거 아시죠? 그 향수를 공급해주고 계시는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쭈니님이 진행할 방송의 제목은 향기나는 정치자금이라는 방송을 할 거고요. 저 닉네임은 BJ 쭈니고요. 방송 일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조만간 공개할 거고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우리 쭈니님 자기소개 듣고 1대1 저기 질문 저 질의응답 받을게요. 네. 잠깐만요. 뭘 멀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쭈니고요. 지금 나이는 27살이고 지금 향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이를 왜 밝히냐고? 나이를 밝히면 안 되나요? 밝혀도 밝혀도 돼요?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젊다고 자랑하는 거지. 그렇죠. 나름 자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별풍선 뭐야? 11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그리고 그 아까 그 떡볶이,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조스 떡볶이. 네? 설마 이거요? 아, 얼굴 빨개지는데. 이분들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향수를 동생이랑 같이 딱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생도 아마 그 BJ를 신청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22개? 이것도 해달라는데요? 쭈니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쭈니 방송이 별풍선으로 넘버하는 첫 번째 BJ가 되겠다. 네. 지금은 안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5단계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 이진영이 나갔어. 끝났어. 핸드폰 부작용.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러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애인이요. 이게 무슨 약을 먹는 거야? 제가 그 교육 만약에 받으시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받으면 애인 될 수도 있어. 강재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같이 난립니까? 이렇게. 그거 방금 질문하신 거죠? 애인 있으세요? 이거, 궁금하니까. 저그 방송은 아직 일정은 정해진 건 없고요. 감사합니다. 초콜릿도 있나요? 여기? 별풍선 다 썼어 이제. 이제 초콜릿 쓰면 돼. 그거는 일정 정해지면 혹시 공개를 하나요? 공개가 되죠. 아, 네. 공개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정실미 카페 오시면 배너를 리액션을 달려요. 별풍선 받은 거에 대한 리액션. 뭐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받고 싶은 거 리액션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거. 잘안 들려요, 소리? 감사합니다. 칠럭키. 제가 방송 준비를 지금 따로 한게 없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딱 얘기할 그 소재가 흥미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 좀, 네, 재밌고 흥미로운 소재로 제가 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사실 방송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꼭 해보곤 싶었어요. 근데 이 기회에 제가 좀 재밌게 만들어서 그 일정 정해지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BJ 뭉치, 1분 남았어요. 1분 더 해야 돼. 1분 더요? 아직 1분 남았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진영, 뭐라고 해야 되죠? 위원님, 네. 또 마지막 1분 남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돼요. 2분도 됐는데 마지막 질문 없어.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없나요? 이럴 때 핸드폰을 갖게 달라고 하는 거야. 혈액형이요? 향수는 뭐, 네, 남성용, 여성용 다 판매하고, 네, 매주, 네, 나오기로 했고요.
혈액형은 지금 저 A형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막 방송이나 이런 거잘 못하는데. 저도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딱이 기회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이 딱다 됐네요. 아, 이제. 다시 날 봐야 합니다. 난딱 봐야 자, 이제 잘 봅시다. 이제 저랑 내 방송이라고. 네. 뭐가 딱이야? 어? 혈액형 A형이니까 딱이래. 자기랑 맞나 봐. 혈액형으로 또 그래 궁합 보고 있어서 그래. 뭐또 나가야 마무리하고 나서도 막아. 어차피 나도 금방 끝낼 거거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방송은 재방송 했는지 쭈니님을 소개하는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네. 오늘 그 준비했던 떡볶이 쿠폰은 그 주최 측의 농간에 의해서 네 저기 BJ 쭈님한테 줄 거고요. 네제 시간을 넘겨드리고 그냥 제가 빠질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다음 주에는 BJ 쭈님 방송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고 한 1, 2주 정도 준비해 가지고 그 혼자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할지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 다음 주에도 제 게스트 나오실래요? 다음 주에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나오면 내가 할게 없잖아. 옆에서 이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다다음 주부터 혼자 방송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방송에도 이렇게 참관하고 소개도 하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까요? 다음 주에는 저 혼자 할 겁니다. 다 혼자 한다고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 별풍경으로 또 초대해요? 알겠습니다. 쭈니님 오면 별풍선 많이 받는구나. 네. 다음 주에는 별풍선용으로.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끊겠습니다. 하나, 둘. 끊습니다. 하나, 둘.